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아, 제가 닉네임을 바꾸고 처음 찍는 거라서 좀 어색해요. 아무튼 오늘 먹을 음식은요, 여기에 자메이카가 있었고요. 여기에 치즈불닭볶음면이 있었는데 제가 오프닝을 찍기는 찍었거든요. 근데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프닝만, 오프닝이라고? 처음 이 먹기 전 영상만? 아닌데? 이 부분만 다시 찍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이제 맛있게 잘 먹었고, 그리고 맛있게 잘 먹는 영상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짜잔. 이거 보세요. 아, 맞다. 잠시만요. 진짜 맛있다. 되게 연하고, 진짜 팍팍살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아, 입안에서 진짜 녹아요. 아, 그리고 약간 수분량 나니까, 아, 맛있다. 맨날 튀긴 것만 먹다가 가끔 이거 먹으면 뭔가 신세계의 맛이 느껴지죠. 근데 자메이카에 요거 뿌려 드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가자. 아, 그리고 이름 정할 때몇 가지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일 많이 부르는 이제 이름이, 아, 별명이 화나 이렇게 되게 많이 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련돼서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제 저는 제가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들 불러주시는 거면 뭔가 보기 좋은 어감?
듣기 좋은 어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닉네임 지어야겠다 그래서 지었는데 아직 어색해요. 하나 어색해. 먹을게요 그냥. 봐봐 이거. 이게 저는 뭔가 이거랑 짜장면이랑 뭐랑 더잘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매콤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뭐라 그래. 아무튼 요런 맛이랑 이게 바베큐 맛이랑 그리고 매운 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겠다 싶어서 요거를 먹었는데 물론 요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매콤해서 짜장면 먹는 것도 맛있겠네요. 바베큐를 무슨 맛이라고 하더라? 근데 저얘한번더 먹을래요. 맛있네. 살짝 매콤해지려고 할 때가 아니구나. 얘가 처음부터 맛이 나는구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자메이카 너무 맛있다. 자메이카 치킨은 치킨처럼 그 바삭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오물오물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아, 그리고 그냥 빡 하면 확 뜯기는 그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느끼하지도 않고 이제 얘 한 입 딱 물고 불닭 한 입 딱 묶으면 물면 이제 이렇게 막막 섞여.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 뭐 양이 아주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부족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아, 두 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물론 두 개에다가 이거 다 못 먹었겠지만,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